뒤에서 볼 거라고. 이쪽 길로 올 것 같은데? 아니, 효진이야? 어? 효진이네. 와. 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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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냈어? 또 왔어. 오빠 인사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제주도에서 보다니. 야, 그렇지 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네 홈메이트고 선배인 자식아 미시다 말이야. 이 집 너 혼자 사는 것처럼 그냥 개난장 만들었다가 아주 죽여버릴 거야 그냥. 여기 집이야. 우와! 아, 우와! 아, 일단 시원해. 일단 고생했어. 일단 올라가. 이거 올라와. 뭐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 어머. 앉아. 어, 집이야, 집. 여기서 자? 여기서 자지. 여기, 세 명이? 아니, 위에 자는데 저기. 어. 저기서 몇 명이 자요? 한 명. 여기 한 명.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또요? 여기. 아, 여기. 어. 와, 여기서 자요? 아니야.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여자 게스트분들은 여기서 편하게 혼자 자고 우리가 나가서 들깨들처럼 자. 거짓말, 그때 다 같이 잤다며. 아니, 그랬어. 아니야. 나가서 잤어. 나가서 잤어. 누가 자냐면 게스트가 나가서 잤어, 진짜. 우리가 서로를 너무 골아서? 그냥 게스트들이 자기네가 가져온 텐트로 자기네가 잤어. 다들 배 안 고프세요? 아니, 다 고픈데 너가 김밥 가져온다 그랬고. 아, 그래? 알고 있었구나. 되게 배고픈 상황인데 모르고 계신 줄 알고. 아니, 우리 되게 배고파서. 아니, 우리 먹으려고 그랬어. 진짜 유명한 김밥이에요. 이거 그거냐, 혹시? 온? 네, 그거니? 야. 이거 진짜 저 한 15년 막 전부터 먹은 건 거였거든요. 계속? 여기에 그거를 스쿠버 다이빙을 왔다가 막 그 다이버들이 박스로 사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그냥 막 맨손으로 그때 김치를 주셨어요. 이만큼씩. 맞아. 뭐가 희한한 게 들어있어. 근데 그때부터 유명해지고 형, 이거 형 복습해야 돼. 이거 형 줄서. 이거 뭔데 치나 말아요? 아니 형, 이거 진짜로 사기 힘든 거라니까. 국물이 필요하니까 라면 끓여야 되겠다. 그럼 되겠다. 어, 그래? 김치가 있었을 때 그때 맛있어. 김치? 아, 친구야, 이거, 저거. 근데 이거 고생되셨어. 아니야. 그냥 이쪽으로. 나 라면도 잘 끓여. 아니, 너는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 여기나. 이것도 부담스러워. 움직이지 마. 그래, 그것도 없어. 선배님, 라면 없어요? 라면 없지. 없어. 그러면 일단은 이걸 간단하게 먹고 빨리 이동을 해서 거기서 맛있는 걸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김밥만 먹고요? 오늘은 고기예요? 그래. 아니면 나한테 회는 왜 물어봤는데? 고기. 왔는데. 고기, 회 다 돼. 두 개 동시에 다. 첫날에 다 몰빵이야. 진짜. 자, 먹자. 일단 먹자. 오, 맛있겠다.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집을 기초 공사를 갔어. 숟가락, 이런 것도 있어요? 오, 다 있지, 여기 숟가락. 야, 설거지 생겨. 그냥 일회용 써. 안 돼. 내가 오늘 여기 와서 꼭 전할 게 있어. 이런 일회용 안 쓰고 쓰레기 잘 버리는 거 내가. 야, 빨리 갖고 와. 완전 내가 여기에 정확하게 룰을 만들어놓고 내가 가려고. 이런 거 쓰고 안 돼. 네. 그래. 맞아, 캠핑하면 좋은.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 배출을 하고 흔적 없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와. 먹어봐봐. 제주도 앞바다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어. 운동회 할 때 먹었던 옛날 김밥 맛이 나는구나. 약간 기름 맛도 나면서. 그러네. 가만있어.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너. 오빠랑 오랜만이죠. 몇 시간 4년? 4년 그 정도 됐어. 4년 정도. 친구는 우연히? 저는 오늘 정말 처음 뵙는 거예요. 정말 처음 봤어요. 네. 무섭냐? 아니요. 저는... 소문이 있지? 나 무섭다. 아니요, 저는 그런 소문 들은 적 없어요, 진짜로. 네. 그냥 애들이랑 동생들이 어려워요. 아, 정말? 네. 아니, 어떻게 따지면은 나이 차이도 나고 뭐 이러지만 그냥 동료야 다. 그잖아. 다 사실 동료지 뭐. 그지? 맞아. 성동윤 씨 안 그래요? 난 얘가 난 안 되는 것만 씨. 다행이야. 성동윤 씨. 어디 김밥이 계속 끝도 없이 들어갔네. 이게 그렇죠? 그치? 사실 얘가 제주도면 이걸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이게 약간 마약 김밥같이 끝도 없이 계속 느껴져. 맞아, 맞아. 그거 한 사람이 한 줄 알아. 끓인 걸로 이제 오래 시간 푹 끓이면 하지 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지 마, 하지 마.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움직이는 거 용납 안 돼. 가만히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앞전에도 못 움직이겠어. 한 번 더 해줘. 나 혼자 못해 이런 거. 아유, 진짜 지겨워. 아유, 지겨워 진짜. 지금 12시 다 돼간다. 이제 슥 가볼까요? 가자, 가. 그래. 나 이거 감바스에 꽂혀가지고. 이거 뭐야? 이 안에서 가? 우리 이 안으로 타야? 아니지. 아니, 여기 타면 위험해. 불법이야. 불법이야. 여기서 타면 불법이고. 짐은 여기다 둬도 되는데. 야, 친구야, 이거 통을. 네. 요, 아니, 이 근처에 뭐 쓰레기통 있을 거야. 차라리 여기서 버리고 가는 게 나아. 아, 그래요? 아니야. 야, 이씨. 고정시켜놨나? 여기, 아이씨, 저 바깥에 나가야지. 이거 잠그고 요거 안에 거만 요거 안에 네 잠깐 이거 이거를 이거 어디 있었니? 아까 요 뒤에 있었지. 야, 드릴 야 드릴 올려야지. 아 맞다. 정신 좀 차려. 공부리 왔잖아 자식아. 그래서 더 정신 못 차리는. 그래서 더 정신 못 차려. 너가 더 정신 못 차리는데. 야 아까 있던데도 누나 이거 이렇게 덜컹거려. 일단 참 사람들이 느리네. 빨리빨리 이렇게 안 하네. 빨리빨리 한번 가자. 너 커피 한 잔 먹으려면 브라질 가야 돼. 브라질 가야 돼. 빨리 우리가 정해야 돼. 나 저기 내가 다니는 병원하고 이쪽 병원하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진료 그거를 보냈어. 그래서 친구랑 나랑 가서 무릎에 주사 좀 맞고 통증 좀 약화시킨 다음에 올게. 주사만 맞으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그런데 빨리 가서 놀다 오실 거 아니야? 너네 도착하기 전 아니야. 도착하기 전에 따라가서 다시 중간에 이걸 탈게. 저희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다니면 갔다 올게. 그렇습니다. 가자 가자. 갔다 올게. 천천히 가고 있어. 네. 어차피 천천히 가요. 가자. 어디 있어? 천천히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빠 무릎 왜? 다쳤어 무릎? 연골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오 마이 갓.